제19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연승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우즈베키스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3일에 진행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팀의 먼저 차기로 시작된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 의도에 맞게 경기를 주동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팀을 압박했습니다. 경기 시간 9분경 우리나라의 14번 홍성옥 선수가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어 18분경에는 17번 김경영 선수가 11m 볼차기를 성공시켜 두 번째 득점을 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2분경 11번 안명성 선수가 또다시 득점함으로써 우리 팀은 전반전에 3대 0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도 우리 팀은 공격 속도를 더욱 높여 경기 시간 46분경과 50분경, 63분경과 83분경, 후반전 추가 시간 1분경에 연이어 상대팀 구멍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우즈베키스탄 팀을 8대 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시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큰물이나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의 여러 지역이 물에 잠기고 수백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시에서 9월 29일 강한 폭우가 내려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물로 해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지하철도의 운영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시의 일부 지역에서 하룻밤 동안에 최고 13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리비아에서 대규모 큰물이 발생한 이후 데르나시 가까이에 있는 옛 도시에서 새로운 유족 유물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족 유물들이 발견된 옛 도시는 기원전 631년에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신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유명한 관광 도시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유족 관리 기관들에서 이번에 새로 발견된 유족 유물들에 대한 고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태환경 파괴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업 폐수와 생활 오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후과로 인해서 수많은 야생 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멸종된 생물 종수는 900여 종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종수는 2만 3천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생물 다양성이 감소된다면 지구의 생태계가 균형을 잃게 되고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생태 환경 보호 사업에 각국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국 평균 일체저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월 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상태였던 일체저기온이 10월에 들어와서 평년 정도로 낮아지면서 아침에는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대륙 고기압의 변두리로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아져서 날씨가 지금보다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면 심장 혈관 계통 질병들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알맞은 계절옷을 입는 등 건강관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소이안과 중부 내륙, 북부 내륙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령촌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고 안주와 우이주, 청단, 그리고 배천과 경성군의 일부 지역에서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여러 지역, 개성시, 맹산과 백두산 지구에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의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대륙 고기압의 변두를 따라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온천과 은율, 배감, 그리고 호천과 부령을 비롯한 소이안 중부와 의량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센바람주의 경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산림감독 부문에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지형의 용량으로 해서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의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눈과 비가 내린 후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零하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고온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용,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아침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리었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리었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총진시부터 강원도 원산시까지의 요란 수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내려온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6일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량강도와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7일에는 소이안 지역과 강원도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8일에는 소이안 지역과 강원도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6일과 7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 평균 기온은 6일에 평년보다 약간 낮아져서 날씨가 쌀쌀하겠고,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